다음 주 금요일까지 에세이를 제출해야 되는데 4,500 단어에서 5,000 단어를 써야 되거든요. 지금 반 정도 했어요. 그래도 꽤 속도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아직 만족스럽지가 않아요. 그리고 수요일에 아카데믹 서포트 센터라는 곳에 제 에세이 첨삭을 받으려고 예약을 해놨어요. 예약이 생각보다 되게 치열하다고 하는데 이 과제를 해야겠다, 이제 과제 기간이 다가오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예약을 해놨어서 거의 한 달 전에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었고 그 피드백에 따라서 제가 또 이제 수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피드백을 받고 나서 거의 하루 이틀은 밤을 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같은 후드티를 입고 있어서 계속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 약간 집티거든요. 따뜻해서 에세이 첨삭을 받았고요. 에세이를 전체 다 첨삭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첨삭을 해주고 제가 많이 하는 실수들 그런 거를 찝어주셨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시 리바이징 할 거 하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4시 미팅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거든요. 그래서 거의 50분 꽉 채워서 첨삭을 받았고 첨삭할 때 맨 처음에 되게 무서웠는데 하나하나 진짜 자세하게 다 찝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단어 사용에 있어서도 제가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지 이거 단어 말고 다른 걸 바꾸자 이게 아니라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뭐 이건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뭐 이런 걸 말하고 싶어서 이 단어를 선택했다 하면은 그거 괜찮은 것 같다,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단어가 더 맞는 것 같네, 이 단어 그대로 가자 라고 말씀해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일방적인 그 첨삭을 받는 느낌이 아니라 진짜 제가 쓴 거에 대해서 첨삭해주시는 분이 제 입장에서 그 글을 봐주시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밖에 잠깐 택배 찾으러 나갔다가 굉장히 급하게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룬드 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스웨덴 취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 대상으로 졸업생 선배들 중에서 스웨덴에 취업하신 분 그런 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해줘서 그게 이제 또 코로나다 보니까 줌으로 진행이 돼요. 그래서 그거 들으려고 좀 서둘러서 들어왔습니다. My name is Elizabeth Noe. I'm originally from Jamaica. I'm from New York City. I graduated from two-year master's in communication studies in 2017. And I currently work as the supervisor leading the marketing development for a marketing technology startup in Malta called Brandbox. And yeah, that's it.
저는 이렇게 해리포터의 슬리데린 학생으로 변신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요런 느낌이에요.